자, 45페이지 이제 갑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이에요.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시장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10년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내용 보면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 기간 로부터 시작해서 그줄 끝에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밀도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그거를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줄거놓으시고,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안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 시장이 고시해주고 난 다음에 장관에게 보고해주면 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계획의 기준이니까 다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정해줍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 설명회 하고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지방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되고요.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다만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의 명칭 동그라미, 정비구역의 면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시기 뭐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필요하다면 정비계획 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수 있고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이런 거 정해주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네, 정비계획 2반의 제안이에요. 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요. 부득이하다면 이례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계획이니까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계획의 신청을 받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심의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요.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뭐하고?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일반에게 열람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 해야죠. 따라서 사적인 개발행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라? 허가. 그 행위 중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경미한 거는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중목의 벌채와 식재에 관련된 경미한 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요거는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다만 농경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포함 제외? 제외. 그건 뭐 똑같은 거고. 기득권자 보호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 자? 착수한 자. 그 자가 뭐라고요? 기득권자. 이 자들은 30일 이내에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 밑에 2번이 지분 쪼개기 규제하는 거예요. 무슨 쪼개기요? 지분 쪼개기 규제하는 거예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얘도 토지의 이용 규제니까 토지의 이용 규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의 투기적 수요의 예방을 위해서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분 쪼개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근데 이 기간은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연장. 그래서 최장 몇 년간? 4년간. 그 지분 쪼개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에 뭐라고요? 분할. 토지 분할에다 이렇게 신경을 땅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333인데 정비구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어요. 그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민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 받았죠? 그러면 다시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박스 밑에 2번입니다. 원래는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이 하는 건데 다음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정도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3번 갑니다. 시장군수의 직접 대행, 대행자 지정이라는 거 나오죠? 대행제도는 좀 하나 알아둡니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자,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자,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지정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대행합니까? 대행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대행완료 고시가 있는 날까지 줄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면 대행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게 뭐라고요? 대행제도예요. 대행제도. 자, 이번에는 시공자 선정입니다. 조합은 언제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출구세요.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자, 어디에서? 조합 총회에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공자 선정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총회. 총회에서 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네. 시공자 선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우리 아까 대의원회라는 거 배웠죠? 예, 대의원회가 자, 할 수 없는 게 나와요. 또 정비법에만 있는 게 뭐냐면 각종 권리자들 선정하는 거. 시공자,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뭐 이런 자들 있죠. 각종 권리자를 선정하는 거 자,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알면 돼요. 동시에. 그래서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라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뭐 토지 등 소유자니까 언제 선정하라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출당 거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도 있죠. 뭐 이럴 때는 뭐 빨리빨리 하는 거지 얘네들은.
뭐 대신해 주는 막 이렇게 뭐 거의 공공성을 띄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후닥닥 해라.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이라면 언제?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이 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후닥닥. 맞아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안전 진단. 안전 진단은 어느 사업이라고? 재건축. 그래서 시장 군수는 누구는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정비 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부터 하고 들어오세요? 안전 진단.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뭐 되면 도래되면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오세요? 안전진단. 정비계획 2반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제한하고자 할 때 그게 재건축 사업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부터 뭐 하세요? 요청하세요.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됩니다. 자, 2번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그러면 얘는 주택단지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죠? 주택단지 내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건축물.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있죠? 누가 인정해야 돼?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갑니다. 시장 군수는 제일 먼저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 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 군수는 뭐부터 결정하라고요? 안전 진단을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부터 결정하고. 맞아요? 만약에 실시를 뭐 했다면 결정했다면 안전 진단 기관에게 안전 진단을 뭐 하라고요? 의뢰하라고요. 누가요? 시장 군수가. 그러면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뭐 하는 거예요? 실시. 그럼 안전진단 실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안전진단 기관이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줘라 이런 얘기죠. 자, 요거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는 그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군 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뭐하라는 거예요? 결정해라. 그러면 시장군수가 결정을 했다면 뭐 했다면요? 결정을 했어요.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정 내용하고 안전진단 결과 있죠? 요거를 시도지사에게 뭐 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즉시 제출해야 됩니다. 결정했다면 요거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자 필요하다면 뭐하다면요?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에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뭐할 수 있다고요? 의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그럼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결정의 취소 등을 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결정을 취소하라고 시장군수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요청할 수 있고. 자,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라. 법조문에는 응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해라,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군수. 근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거 알면 돼요. 자, 이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이제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뭐 작성하라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맞아요? 예. 시행 동의 얻어라 이런 얘기죠. 예, 우리 아까 사업시행계획서 동의 신청할 때 총회 개최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참석하라고 사업시행 계획서 20% 참석하는 거 세 가지잖아. 창립총회, 사업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그러니까 여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이제 시행 인가 신청하려면 총회 개최해야죠. 총회 개최하면 거기에는 자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참수 출석한다고 20% 이상. 그리고 나서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맞아요.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14일 이상 공람에서 의견을 들은 후 인가를 내주고 인가를 내줬다면 지자체 공보에 뭐 해주라는 거예요? 고시. 그래서 인가 신청 전 동의 갑니다. 조합이라면 총회 개최에서 맞아요? 여기에는 몇 프로 이상이 참석하라고? 20% 이상이 참석해서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땐 조합 아니잖아. 이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만약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뭐가 있다면? 교육시설이 있다면 그쵸? 시장군수는 인가를 내주기 전에 교육장, 교육관과 뭐하라고요? 협의해라. 자,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또 4번이에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그러면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재건축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건축물과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관련된 게 포함되면 시장군수는 인가를 내줄 때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라? 심의.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됐나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사업비 예치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한대요? 지정개발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줄긋고 누가 한대요?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엔 정비사업비의 얼마? 20%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얘 만약에 지정개발자가 안 도망가고 사업 다 끝났어요. 그럼 예치금 반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언제 반환해주라고 돼 있죠?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됐을 때. 아이고 뭐 하나 그냥 제대로 아는 게 없네. 자 언제 반환해주라고요?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됐을 때. 모른다는 얘기네 지금. 자 그래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8번에 보면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라는 거 나오죠. 예, 이 얘기는 뭐 정비구역은 분할해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떨어져 있는 정비구역 하나로 결합해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얘는 환권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뭐부터 작성하라고? 관리 처분 계획.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은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항상 뭐 받으라고? 신청. 신청 받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신청 받으려면 자 모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분양 공고해라. 모집 공고 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죠. 그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한다. 그럼 원하면 이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분양을 신청해라. 근데 만약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라. 이게 다른 거 3번만 알아두면 되죠. 자,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이 뭐 됐어요? 종료됐어요. 그러면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한 자별로 작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양 신청한 자별로 원칙 딱 맞게 적응 분양. 근데 만약에 그게 주택이라면
몇 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1주택 공급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야 되는데 3부터 5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문서로 알려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한번 가봐요. 1번 분양설계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분양설계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줘야 되는 거고요.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그 다음에 3번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인데 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항상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그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그러니까 3, 4, 5가 요거예요. 3, 4, 5는 종전의 어떤 거를 갖고 있는 자가 요거 분양 신청해서 요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요 사실은 관리처분 계획 저기 의결하려면 총회 개최해야죠. 이때는 자 총회 개최할 때는 몇 프로 이상이 직접 참석하라고. 어 그래 그래. 그러면 그 총회 개최할 거 아니에요. 그 개최 예정일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문서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당신이 이거 분양 신청해서 요 정도 부담금 내야 된다는 거 미리 알고 마음에 준비하고 관리처분계의 의결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신청해놓고 나중에 관리처분계의 총회에 의결할 때 와갖고 아 왜 내가 이렇게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냐고 이렇게 뒷소리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거 미리 한 달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시켜야 되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도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상가면 이주비만 주면 안 되고 권리금도 줘야죠. 그래서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에요. 작성기준 갑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면적만 고려하면 면적식 이용상황 환경 이것만 고려하면 평가식 우리나라는 면적식을 중심으로 평가식을 가미한 무슨 식이라고요? 절충식 적응 분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번 너무 좁은 토지나 너무 좁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분양 부지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양 부지정 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 10일 안에 현금으로 뭐하라고요? 청산. 그 얘기가 2번 얘기고 됐어요? 자 이번에는 증분양 간분양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3번 주택의 공급 기준입니다. 만약에 자 돌려줘야 될 건축물이 주택이라면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1주택. 다만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투기 염려 없을 때죠.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투기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이라면 근로자 숙소 용도로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공적 시행자라면 맞아요? 자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죠? 자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4번 2주택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몇 주택 줄 수 있다고요? 2주택. 자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항상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는데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된다고? 소형주택. 소형주택이면 주거전용 면적이 에휴 에이그 60 이하야.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60.
아이고 어머니 하여튼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들은 것 많아갖고 그냥 85 4개 했다가 아니라니까 어 100인가 봐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더 이상 난 배운 게 없는데 뭐 이런. 자,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요. 자, 그 소형주택은 투기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 제한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새 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이것도 투기 염려 없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투기 염려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 주택 이하 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과밀 억제 권역. 무슨 권역이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렇다 하더라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이런 곳에서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얘 역시도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 세 주택 줄 수 있다 알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6번에 효과 갑니다.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이 자 작성해서 수립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았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지자체 공부에 뭐 해줘요? 고시를 해주면 자 효과가 생깁니다. 7번부터 가는 거예요. 종전의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철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종전의 건축물을 언제 철거하라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그쵸? 그럼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에 사람들 뭐 시켜야 된다고? 이주.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주 시킨다는 건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래요. 언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니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늘어나면 그 자는 인정한다 안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알면 돼. 정비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다. 그렇게만 알면 되죠. 자, 이제 이주시키고 철거하면 사업 시행해야죠. 자, 시행을 위한 조치 나옵니다. 1번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순환 정비 방식 뭔지 알죠?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시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어느 사업이라면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이라면 철거해야 되잖아. 얘네들은 주택 철거하는 거죠. 예,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맞아요? 없으면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는 물론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까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국가 지자체는 사용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용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밑에 보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재건축 조합, 무슨 조합이요? 재건축 조합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공익성 사익성? 사익성. 얘네들은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수용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해야죠. 근데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고?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걸 잘 알아둬야지. 그래서 자, 정비법에서는 종전의 토지건축물 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잘 알면 돼요. 넘기세요.
매도 청구라는 거 나와요? 자, 매도 청구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매도 청구는, 자, 재건축 조합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동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수용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의 일반법은 어느 법이다? 집합건물법. 따라서 매도 청구했을 때 협상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가. 무조건 되고 집합건물법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 시가죠? 아유, 이거 아직도 모르는 것 같네. 괜찮아요. 6번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죠?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종 된다고? 2종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돼요? 근데 얘는 수용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몇 종 된다고? 3종. 수용방식으로 할 때는 몇 종으로 의제된다고요? 3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딱 두 가지 알면 되고요. 자, 관리처 분객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그랬죠? 따라서 용익권자는 사용수익이 금지되니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용익권자 등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금전반환 청구권은 원래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시행자. 아니지? 소유자한테 해야지? 민법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아유, 아니,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소유자한테 달라고 해야지. 근데 소유자가 주더라 안 주더라? 그러면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 해라? 구상. 근데 구상에 응하더라 응하지 않더라? 응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압류해라. 그자에게 돌아갈 거 압류해버리면 되죠? 예.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 아유, 뒤에 건 민법 얘기 안 합니다. 민법 등의 규정 적용 배제입니다. 관리처 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새로이 용익권을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 있을 수 있죠? 자, 그 자들은, 자, 민법상, 민사특별법상 용익권의 계약기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거하고 공사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준공 인가를 신청해라. 공사 완료가 되면 뭐 신청하라고요? 준공 인가를 신청해라. 그러면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뭐하고? 실시하고 제대로 다 끝났다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한다. 다만 주택공사 등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뭐를 했다면? 준공 인가를 처리했다면 별도로 준공 인가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뭐 해줘라? 통보해줘라. 원래는 준공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죠. 근데 시장군수는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맞아요? 네, 없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입주 예정자들 있죠? 그 자들로 하여금 사용할 것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 고시했어요. 그러면 뭐 없이, 지체 없이 뭐하고? 측량. 그 다음에 뭐하고? 분할. 그 다음에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 분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뭐하고? 통지. 측량, 분할, 통지.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고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 고시일 언제? 다음 날. 이전 고시일 언제? 다음 날. 관리처 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이 이전 고시되는 효과가 생긴다. 됐죠? 자, 분양 등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효과는 생기나? 뭐 하려면?
처분하기 위해선 등기해야죠. 자, 소유권 이전 고시 후 뭐 없이 지체 없이, 얘네는 무조건 되고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요거를 분양 등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자,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 그 사이에 분양 등기 외에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금 언제 확정되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징수 일괄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했다면 분할징수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청산금 소멸시효 걸리나요? 몇 년? 5년. 왜요? 공법이니까. 저당권의 물상대위도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렇죠?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청산금을 모해버리면 압류하면 청산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 비용부담은 원칙.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시행자. 시행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뭐 당연한 얘기잖아. 자, 밑에 갑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 거기다 줄을 땅 거놓으시면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모에서 우선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정비법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에? 수용당한 자. 그러면 안 돼?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를 위해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더 줄거놓으라고 그랬잖아. 그쵸? 예,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3번에 보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나오죠? 예, 누구한테 등록하래요? 시, 도지사. 거기에다만 그것만 알면 되고. 됐나요? 마지막에 5번에 보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전환이라는 거 나오죠?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환권. 원래는 환권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사람들이 반대해갖고 사업 안 한대. 그래갖고 환지로 했어. 그쵸? 근데 환지로 사업하던 걸 중간에 환권 방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승인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전환인데 시장 군수는 뭐를 지정하거나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됐어요? 누구를 지정하거나요?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어떤 거로 시행하고 있던 걸 환지로 시행하고 있던 걸 중간에 무슨 방식으로 환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걸 승인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환지 계획인 걸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변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럴 때는 면접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뒤에 있는 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건 있죠. 재개발 사업은 환지로 할 수도 있고 환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환지로 하던 걸 중간에 뭐 대행자가 지정됐다든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이 요구하면 중간에 환권 방식으로 바꾸는 걸 시장군수는 승인 내줄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알면 돼. 이해하셨어요? 가끔하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재건축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은 중간에 시행 방식의 전환을 승인해 줄 수 있다. 오예요? 엑스예요? 말도 안 되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뭐밖에 안 되니까 환권 방식밖에 안 되는 그 방식으로밖에 시행을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들 뭐 시행 방식 전환을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거 안 배워 갖고 이러면 안 되지.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해하셨어? 예. 그러니까 뭐를 잘 알면 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막 읽어주는데 삐리리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거 참 공부할 필요 없어. 뭐 공부하라고? 정비사업 6가지 공부하라고. 지금 막 이렇게 읽어줬잖아요. 읽어줬는데 나 읽으면 읽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정비사업 6가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6개지만 알면 돼. 정비사업. 자 갑니다. 왜 지웠어 또 이거를? 80점도 못 맞는 사람들이 막 여기 와서 지우네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80점 이상 못 맞으면 여기 올라오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우지 말라고요. 그럼요. 80점도 못 맞으면서 왜 지워? 힘들어 죽겠어 아주 필기하는 거. 80점 이상 맞은 사람만 지워야 돼 여기요. 대전에는 아무도 없어. 칠판 지우기만 해봐 그냥 아주. 자요 보세요. 정비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읽은 거 있죠? 네, 읽은 거에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정상이에요. 왜냐? 이 정비사업 6가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한 번만 딱 더 듣고 정리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정비사업 6가지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휴, 1월달에도 하고 3월달에도 하고 마지막에도 하는데 아직도 정비사업 이 6가지가 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눈빛들이 난 그래도 했는데 쓸데없는 거 공부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어디 안에서? 정비구역에서. 자 그래. 자 이거 다시 한번 이것만 그냥 드립다 설명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에서.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지? 아, 여기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거?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 우리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반시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기반시설. 국회법? 뭐? 개발법? 아유 맨날 배웠어 기반시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이거 외운다. 정비 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뭐 광장, 뭐 가스 등의 공급시설 뭐 이런 거 외워. 공동구 막 이런. 아이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나올 때마다 그거 외워. 또 그것도 순서대로 못 외웠다고 짜증낸다. 도로. 그 다음에 뭐였었지? 아이, 왜 이래? 웃겨 죽겠어. 아니, 이런 건 설명 안 해요, 이제. 이게, 아, 기반시설이라고. 이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보여야 돼. 기반시설이 뭔지. 그게 정비구역 안에 있어갖고 뭐라고?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여기를 정비해야 되니까 그 기반시설도 뭐 해주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6가지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주로 대부분의 용도가 뭐라는 거야? 주택이지. 웬만해서 다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공장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 그러니까 주로 주택을 중심으로. 맞아요? 노후불량 건축물 있죠? 이거를 건축물을 어떻게 하라고? 정비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해서? 철거해서 새거 지어야죠. 건설하거나. 건설할 때 이 앞에는 이제 저기지. 철거하고 건설하거나. 맞아요? 철거 안 하고 우리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스스로 보전, 개량, 정비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아, 그런 거는 그냥 철거하지 않고 그냥 개량. 맞아요? 아 이런 말 벌써 지금 요 사업의 요 용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으면 아 그 사업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거는 개량하는 거고 어떤 거는 건설하는 건데 뭐 그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요? 이것도 외웁니다. 이제 외우는 거야 이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외워.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또 외우기 시작하는 거. 아주 그냥 타고났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힘들어. 아주 힘들어. 그렇죠? 그 왜 힘든 거예요? 강의의 질을 떨어뜨려. 수업 듣는 사람이 강의의 질을 떨어뜨려. 고급 강의를 아주 그냥 쓰레기 강의로 만들어버려요. 잘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의를. 자, 갑니다. 정비 기반 시설 뭐 하고요? 정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비기반시설 뭐하고?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다음에 여섯 가지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정비사업.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첫 번째가 개선사업. 이렇게 개선사업만 얘기해 줄게요. 무슨 사업이요? 개선사업은 갑니다. 여기 이것만 알면 돼.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맞아요? 자, 이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얼마?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자, 누가 해준다고요? 시장, 분수나 주택, 공사 등이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동의만 해준다면 자 당신들이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맞아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환지로 공급해주는 방식도 할 수 있고요? 없고요. 환권 방식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섞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은 것 중에서 한번 여기에 이것 속에서 쭉 읽은 것 중에서 생각하는 거 한번 가봐요. 네. 얘네들 동의해서 개선사업 한다면 이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개선사업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몇 종으로 의제된다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 된다고요.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한대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몇 종으로 의제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많이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택 주겠다는 거예요. 찬성만 해주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 공급 받았네? 그러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너 부동산 새 아파트 하나 얻어서 부자 됐으니까 개발이익 환수해야 돼.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 매입하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안 매입해도 된다고.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내 집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했더니 개발이 환수한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은행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 봐요. 얘네들도 여기 또 한번 생각해봐. 사업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려면 낡은 건축물 뭐 해야 돼?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이전에 뭐 시켜야 돼? 이 사람들 보고 나가. 이 사람들 보고 나가. 막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왜 안 나가려고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됐어요? 주택을 철거하는 거죠? 주택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소유자, 세입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들을 위해서 나가 순순히 나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고 임대주택이 없으면 전세자금 융자 알선 해줘라 해주지 마라. 아 이런 거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갖고서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아 이게 그 얘기 아닌가 지금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잘 알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설명에 불과해요. 설명에. 이해하셨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자들이 동의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러면
강제 이주시키고 철거해서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란 너무너무 위험부담이 큰 거죠. 좀 있으면 또 총선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들어가게 사업을 하겠다.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관리 사업이에요.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관리 사업. 그래서 얘는 단독주택 됐어요? 다세대주택이 모대에 있는 곳이에요. 밀집. 여기 밀집대. 하여튼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셨어요? 예?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 다세대 이런 게 딱 그래갖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 안 들어가게 사업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반대하니까 맞아요? 누가? 시장 군수가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설치 확충해 준다는 거예요. 정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는 다 누가 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낡은 집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해 나가세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 방식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시장 군수님이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 그러면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바빠서 그런 거니까 이 사람들이 좀 하는 것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할 거 이런 거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얘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얘는 관리사업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끝이야. 관리사업은 돈 안 들어가게 시장 군수가 총대 메고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됐어요? 앞으로 여기 사업할 때 관리사업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돈 안 들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이해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관리사업은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이때만 관리사업 나와야 돼. 다른 데서 관리사업 나오면 무조건 되고 틀려. 이해하셨냐고요?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 주택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된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요. 재건축 사업이요.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뭐한대? 양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 그러니까 투기적 재건축 사업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아무데나 뭐 내가 흠집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와서 나 재건축 사업 할랍니다 조합 결성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객관적으로 여기 재건축 사업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점검받고 알아. 그게 뭐라고요? 안전진단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부터 하고 들어와라? 뭐부터 하고 들어와라?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합이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시장. 그래서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시장군수가 그냥 딱 봐서 이거 안전진단. 와, 여기 재건축 사업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게 뭐예요? 안전진단. 그래, 이거 안전진단해서 여기 재건축 사업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결성해서 지네 돈 들여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니면 어때? 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해야만 된다고 정해졌다면 맞아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공익성 사익성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인정한다고? 매도 청구권 인정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죠. 됐어요? 네. 근데 재건축 사업 하려면 자 얘는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1.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 근데 한 가로구역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 재건축 사업 하지 말고 무슨 사업? 가로주택 정비. 또 그거 몰라가 또 가로구역 사업이라고 한다 또. 하여튼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가로, 주택, 정비. 그래서 얘는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다? 가로, 구역에서. 대규모로, 소규모로. 아, 얘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하나만. 소규모겠죠? 예? 만 미만이다. 만 미만이라고, 소규모. 만 미만. 맞아요?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20개 이상 돼야 된다고, 낡은 게. 맞아요? 아유, 그래, 다 했어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얘는 사익성이지만, 됐어요? 투기 염려가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정비구역하고 관련된 게 적용된다, 안 된다. 다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추진위원회 같은 거 해갖고 준비 업무 할 필요 있다, 없다.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바로 조합 결성해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주거 환경이 아니라 무슨 환경? 도시 환경. 무슨 환경이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있죠? 얘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 어디다? 상업지요? 공업지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잘했어. 그래서 요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요거를 뺀 요 사업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모 결성해서 무슨 방식으로? 환권 방식이면 모 작성해서 관리, 처분, 계획. 우리 아까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배웠잖아. 이 관리 처분 계획은 낡은 건축물 모하고 철거하고 새 건축물 지어서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니까 우리 배웠네? 건축물로 돌려주는 건 무조건 되고 원하는 사람들만 뭐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얘는 뭐별로 작성한다고요? 그래요. 분양 신청한 자별로 작성한다고. 얘는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게 끝인 거야. 아,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한 사람. 분양 신청한 자별로 작성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 사람이 낡은 건축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뭘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아유, 나 진짜 아주 미쳐버리겠네. 아, 철거했는데 그것은 원래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새 건축물 분양 신청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낡은 건축물이 비싸, 새 건축물이 비싸? 그러니까 그 차액에 가는 거 부담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 그런 게 여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이분들 아주 웃겨 죽겠어, 아주. 뭐 틀려놓고 그렇게 들이대? 이제 아주 용기까지 장착을 했네? 무모함의 용기까지? 어휴, 이제.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해하셨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뒤에 우리 막 읽은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괜찮아, 몰라도. 그거 괜찮아도 몰라요. 이거를 잘 알면, 잘 알고서 요거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알면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작성하려면 낡은 건축물 철거해야 되겠네?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이주시켜야 되겠네? 그럼 여기 세입자들 있어, 없어요? 그럼 사용수익할 수 없겠네? 그럼 그 자들은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겠네? 계약 해지해야 되겠네? 아,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뒤에 있는 거 순서대로 읽어갖고 뭐 지상권자 등의 계약해지권 설정목적 달성했으면 계약해지할 수 있는데 그거 근접만한 청구권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그거 공부하려면 또 외워야 돼. 정비구역 안에서는 용익권자 사용 이거 설정 달성 그거 외울 필요 없다고. 이것만 알면 아 맞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예, 순환 정비 방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아, 맞아, 이런 것도 가능하대. 어느 순환 정비 방면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네? 아,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문제인지 알아요? 그래,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안 외워도 된다니까. 여기까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조합 알아요, 몰라요? 또 한 번 해줘, 아니면 알 수 있어요? 또 해주라고? 아, 아는데 뭘 또 해달라고 그래? 또 해줘요? 또? 와, 징하다, 진짜, 와.
웃겨 죽겠네. 어?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지만, 아우, 됐습니다. 벌써 몇 번 해준 거야. 이 정비 사업을 한 두 시간 동안 세 번 정도 해줬어. 세 번 정도. 맞아요? 근데도 또 해달래. 와, 이 학원은 대전밖에 없어. 대전밖에. 다른 데에서는, 아유, 귀에 딱 찢기겠어요. 그만합시다, 좀. 지겹네요. 알겠네요, 이제. 막 이랬는데 여기는요. 해주면 좋고요. 우와. 보세요. 그럼 이 사업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아니 이 사업할 때는 조합결성해라. 언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후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후에 결성해야죠. 그러니까 뭐부터 결성하라고? 추진. 그래, 이제 이거 아는 거야. 도시개발조합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죠. 근데 얘는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업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맞아요? 운영규정 작성해야죠. 회칙. 추진위원회 회칙이 뭐라고? 운영규정. 조합의 회칙이 정관이고요. 얘는 추진위원회잖아요. 회칙이 운영규정이라고요. 됐어요? 토지 등소유자 가반수 동의 얻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그럼 추진위원회가 뭐합니까? 뭐하긴 준비 업무 안 되니까. 얘 준비하라고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업무 잘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한다고요. 준비 업무가 뭔지 아시죠? 다 준비가 됐으면 조합 설립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개최하라고? 추진위원회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창립총회 개최하는 거예요. 이거 조합 설립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여기는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결성하면 되는 거예요. 재개발. 맞아요? 도시 환경. 그러면 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4분의 3, 2분의 1. 맞아요? 이번에 재건축도 있어요, 없어요? 재건축은 우리 주택단지로 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동별, 주택단지니까 주택단지 알죠? 그러니까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근데 얘는 주택단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자, 이번에는 가로주택 있어요, 없어요? 얘는 얘가 구성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다 찬성하니까 얼마? 10분의 8, 3분의 2. 자, 그래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설립 인가를 받고 얘는 30일 안에 등기해야지. 무엇으로? 법인. 이거는 너무 똑같으니까 그만할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조합원은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 얘는 당연히 조합원이죠. 여기일 때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갖고 있어도 한 사람.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어도 한 사람. 토지 위에 지상권자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축물 갖고 있어도 한 사람.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몰라. 그러면 안 돼.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자 동의한 자로서 뭐한 자로서? 동의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죠? 맞잖아요. 여기 보세요. 동의 안 하면. 동의 안 했어요? 그럼 그 자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수용권 인정해, 안 해? 그러니까 그 자들 건 뭐 해야 돼?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해야지. 이해하셨어? 그래요. 자, 임원은 둬야 돼, 안 둬야 돼? 둔다. 겸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결격사유 있으면 되고 안 되고? 멀쩡한 자가 임원 됐다가 결격사유가 됐어요? 얘는 당연퇴임이에요. 엣지조합. 얘는 무슨 조합? 당연퇴임. 저쪽 도시개발조합은 찌질이 조합.
어떻게 다음날 자격상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조합에는 총회를 둔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려면 조합원 얼마 이상이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참석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 됐어요? 첫 번째 배웠네 무슨 총회? 창립총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이거는 20% 이상이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가반수의 동의 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둔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얘는 엣지조합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찌질이조합 둘 수 있다 대행할 수 없는 거 정관 임원 조합의 합병예산 관리처분계획 맞아요?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운 거 있지 각종 권리자들 선정하는 거 시공자 선정하는 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거 설계자 선정하는 거 다 총회 개최해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해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이 정도 알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알잖아요 여기에다가 관리처분계획 정도만 알면 지금쯤 모의고사 나오는 건 주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지금쯤 모의고사는 나중에 7, 8월 달 되면 좀 다른 데에서도 물어보겠지만 지금은 다른 데에서 물어보면 안 돼 여기에서만 물어봐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정리하세요 지금 첫째 시간에 한 거 또 한 번 해준 거야 그리고 읽어준 건 아직 설명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그러면 다시 지워요 얘 싹 지워놓고 지워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아까 읽어준 거 있죠?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요 잠깐 쉬겠습니다